어때요? 군침이 돕니다. 아. 네. 한번 밥 떠보세요. 아, 이렇게 저 황궁스러울 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황궁하옵니다. 예. 아. 예? 아유, 아, 정식감 좋다. 응? 아유, 어, 어, 어머. 이야, 이게 웬, 이게 저. 아까 딴 거야. 네. 불 잘 펴놓으셨네. 시간이 와, 좀 걸리니까. 근데 형님, 네.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이거요? 아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어요? 대단하십니다. 이게 그, 저, 뭐야, 작기를 폐차장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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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차장에서 사셨어요, 작기를? 그렇죠. 네. 얼마예요? 5,000원인가? 5,000원? 네. 평상시에는 삼겹살 네. 꼬먹을 때 이렇게 낮췄다가 낮춰요? 네. 그다음 이제 삼겹살 타잖아요. 네. 타면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, 이제. 이야, 네. 이거 보면 누가 보면 사람만 안 보이면 전자동인 줄 알겠어요, 리모컨으로. 그렇죠. 그렇죠. 네? 근데 오늘 저 요리 제목이 뭡니까? 비빔밥하고 비빔밥. 네. 다 내가 이게 네. 그 기른 거 네. 100% 완벽하게 아, 자급자족 비빔밥. 예, 이것은 자신 있죠, 진짜. 예, 예. 자, 우선 시래기 된장국을 할 건데요. 다 안 하셔도 됩니다. 다 하지 마세요. 아, 하지 조금 마세요. 더 있어야 되는데. 너무 많아. 하지 마세요. 아니요, 실가리가 좀 미셔야 돼요. 예? 뭐 할 건데? 실국. 국? 예. 오, 형님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? 실가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. 예, 저 밑에 지방에. 그죠? 진안. 진안. 어? 어? 무주. 무주? 장수. 장수. 예. 아, 그쪽이에요? 예. 네. 실가리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고. 예. 네. 왜냐면 우리 장모님들 실가리라고 해서, 실가리가 뭐예요? 그랬더니, 무슨 실, 아, 요거는 시래기를 실가리로 한다는 거예요. 예. 네. 그쪽에서는. 예, 네, 맞아요. 어릴 때 올라왔는데도 네. 그 말이 안 변하더라고요. 아. 야, 늦자마자 벌써 향기가 올라오네요. 아,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가는 사이. 자, 자연이는 비빔밥 준비가 한창입니다. 아우, 재료를 뭐 아낌없이 듬뿍 넣어보는데요. 그만 드세요, 그만. 이게 다 들어가면 진짜 많잖아요. 이게 야채. 안쪽이, 형님. 야채가 많아야. 명이나물에 대한 저 네. 욕심이 좀 있으시군요. 아니. 이거 저 남자한테 좋다고 그랬잖아요? 이걸 좀 많이 먹어줘야 돼. 야,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? 네. 원래 좀 손이 크시군요. 아니, 맛있게 아니요? 먹으려고요. 아... 네. 몸에 좋은 건 좀 많이 먹어야 네. 네. 보충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올 여름 또 지나려면 네. 네. 이걸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. 호... 네. 야,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? 네. 이거 귀한 거예요, 이게. 이거 많이 넣었어요, 이거. 이건 우리 집사람 네. 특별히 네. 그 사모님 표. 네. 아 이거는 양념장인 거예요? 그렇죠. 직접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었나 보죠? 네. 오. 듬뿍듬뿍. 듬뿍듬뿍. 어? 네. 야. 어허. 야 이게 바로 손맛 아닙니까? 네. 야 때깔이 나온다. 때깔이 그렇죠. 나와. 네. 좋습니다. 아. 약간 미식가 냄새가 좀 나는데요. 아니에요, 저는. 아니에요? 네, 저는 네. 그 전에 네. 이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. 집사람이 네. 뭐 먹고 싶다 하면은 저는 좀 이상했어요. 그게. 어, 그래요? 네, 그냥 아, 배가 너무 당연한 건데.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저 아버님이 저 3살 때 돌아가시고 네. 어머님이 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때가 12살이잖아요.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배만 채우는 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네. 냉혹한 세상에 던져졌던 나이 12살. 먹고 싶은 것, 하고 싶은 것, 다 하고 사는 건 사치라 생각했지만 이젠 뭐 일상이 됐죠. 복도 다 됐나 한번 봐야 되겠네. 어때요? 이야, 이거 내가 했어도 작품이네, 작품. 네. 아이고, 네. 형님. 어때요? 군침이 돕니다. 아, 네.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, 됐어. 김치도 네. 잘라야죠. 아. 네. 한번 밥 떠보세요. 아이, 우리 형님 벌써 그냥. 아하.
아 이렇게 저 환공스러울 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환공하옵니다. 예. 아유, 아 정식감 좋다. 응? 어? 어? 사냥장 시켰다. 오호. 어디 더 가고? 응. 갖가지 맛이 다 느껴지는데요 지금? 그렇죠. 네. 능계 속마가 세 가지 맛이 나잖아요. 그렇죠? 네. 거기다가 산맛. 산맛은? 더 진하게. 네. 고추장. 아. 네. 아. 어디 어디야? 응. 아이고. 아이고. 아 우리 형이. 아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셨던 분이 어찌 이런 맛을 냅니까? 해먹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쵸. 이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내야 하는 막막하고 고된 산골살이잖아. 뭐 부모님의 울타리 없이 혼자 일어서야 했던 자연인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저 아까 슬쩍 얘기 듣기로는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? 네. 우리 어머니 장사 치르는 날, 네. 그 이제 동네 분들이 음식을 하잖아요. 네. 이게 엄마 옷을 쇠타를 입은 사람한테 그 엄마 그랬다. 그때 당시에 어릴 때. 아, 어머니 아버지만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 형제가 또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렇게 단명을 하셨어요? 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조금 나도 단명할 것 같다. 어, 그런 생각 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기간이 짧잖아요. 좀 열심히 살아야서 뭔가. 그래서 내가 단명하더라도 좀 뭔가 이뤄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. 그 초조함을 채찍 삼아 간절함을 연료 삼아 그렇게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이 쉬지 않고 달렸고 다행히 그 절박한 레이스에 걸림돌은 없었습니다. 내가 그 소방 그 전기 일을 했어요. 네. 집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맡아서 이제 그 사업적인 작은 사업이죠 뭐. 그때가 이제 IMF가 왔었어요. IMF가 왔었는데 그 IMF를 저는 이제 그렇게 타격은 안 받았었어요. 예. 그때 당시에 이제 운이 좀 좋아서 집을 그때 구입하게 됐어요. 아. 집이 집값이 그때 많이 하락됐었잖아요. 아, 운이 좋으셨네요. 예. 그래도 예. 3층이라는 그 단독 건물을 샀어요. 와. 그런데 아파트가 굉장히 좋잖아요, 살기가. 네.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가 들면 네. 시골을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. 꽃도 심고 배추도 심고 거의 뭐 옥상을 거의 채우다시피 그렇게 등짐을 지고 흙을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어요. 네. 옛날에 어릴 때 네. 그 시골에서 엄마하고 같이 지내던 이게 아, 그 향수 때문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걸 엄마 때문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가만히 혼자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산을 그리워하지 않았나. 이제 지금 현재는 내가 생각하는 걸 잃었기 때문에 죽어도 지금 죽어도 크게 여한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. 3년 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봤잖아요. 이제 꿈을 이뤘잖아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짧지만 강렬했던 어머니와의 추억과 인생 처음으로 가져본 여유로운 시간. 그가 간절히 그리워하고 애타게 바라던 것들 전부 이 산골에 있습니다.